아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영상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채팅방 입장이 되겠다. 그죠? 방송은 30분 30초 됐고 채팅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개설이 안 됐어요. 아, 네 올라와요. 이제 올라왔어요. 네. 아 봉주르 저희는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그 여기 가이드님 그 사시는데 동네인데 여기에 즐겨 가시는 타코집이 있다고 해서 왔고요. 요거 라이브를 먹방을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님 가실까요? 가시죠. 고고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야 여기도 동네가 좀 좋아요 분위기가. 괜찮죠. 예. 그리고 여기 야채 가게들도 있고, 그죠? 아, 요거는 야채 가게. 아, 과일 가게. 아, 과일 가게가 아니고. 아니요? 편의점 같은 곳인데, 그런 거 같이 다 파는 곳. 아, 봉주. 오. 아, 그래요? 좀 약간 고급? 그런 건 아니고요. 소매는 좀 약간 비싼가? 어느 정도로 건너야 되나? 네, 건너야 돼. 아,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사자상이 있던데. 여기 너무 빵빵거려. 빵을 너무 좋아해, 여기. 아, 이쪽으로. 아. 사자상은 뭐지? 저 사자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건너야 돼요? 고고고. 한번 먹어봐요. 아 이쪽으로? 여기 들어가 있죠. 건너도 돼 그냥? 좀 쪼개서 바뀔 거예요. 아 나는 저기가 보여서. 아, 그늘이요? 아, 네, 갑시다. 오샹젤리제. 오샹젤리제. 풀들이 또 있네. 뭐, 여기 유명한 또 그게 있잖아요. 카타콤. 아, 몰랐는데 여기 카타콤이 있고, 그럼 가볼까 했더니, 이게 예약을 해야 된다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 2주 전? 그 정도로 인기예요? 여기잖아 여기. 아니요 이쪽. 어? 똑같생겼는데? 여기 출구인가? 뭐야? 저거는 아예 다른 건물이고요. 이게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게 그 거기 나오는 카타콤이래요. 그 안에 막 뼈도 있고. 맞아요. 낙골당 디아블로에 나오는. 네. 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돼서. 아,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있어요. 앞에서 막 대기하고 있어. 막 지금 앞에 정리도 하고 있고. 갑자기 나 진짜 별 생각 없었거든요, 올 때. 못 가, 갈 수 있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괜히 뭔가 좋아 보이네. 솔드아웃, 솔드아웃. 이쪽으로 가. 아, 이쪽. 여기서 한번 들어가야 돼. 아, 여기서. 여기 또 풀밭에 또 앉아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풀밭에 여기 되게 조그맣게 있는데 되게 다 따닥따닥 어떻게든 앉아 있네. 밖에 또 이렇게 쭈르륵 앉아 있고. 야외에서 먹는 걸 선호하네. 그럼 여기서 건너서 일로 가요, 일로 가요? 아, 대로변으로. 그럼 그냥 이게 있구나. 됐다. 고고. 그럼 여기도 되게 그 옛날 도로라서 이 돌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보수할 때
세면으로 바를 법도 한데 안 바르네. 아, 운전하기 불편해요? 자전거도 제가 봤었는데 네. 되게 불편하고. 아, 떡떡떡떡떡 이렇게. 그럼 포장인데 비포장 도로네요? 덜 포장 도로. 해피하고. 네. 여기도 좀 유명한 데 같은데요? 어, 여기다. 아니다. 나 자꾸 케밥하고 헷갈려. 여기도 팔긴 팔는데요. 어, 여기다. 아, 맥도날드네. 프랜차이즈는 아니고요, 그죠? 그 우리가 가는 데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어, 일로 가자. 여긴 아닐 것 같은데? 아, 좀 가야 돼요? 안쪽으로. 어, 우리가 지나가가지고 가능하네? 어, 잘 알았어요. 어, 그 어저께 파병이 말했던. 폐업했습니다. 폐업하고 있네. 몰랐어. 자라. 스페인 브랜드? 스페인 브랜드. 이쪽으로. 그대로 쪽. 가이드님도 집이 이런 식의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건물이 창문 이렇게 밖으로 난 데가 있고 도로 쪽으로 난 데가 있고 저 안쪽으로 난 집도 있거든요. 아, 중정 쪽으로? 네. 근데 저 제가 사는 집은 안정 쪽으로. 그러면 그게 더 싸죠? 그래도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싸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 엣지가 더 싸죠? 아, 더 비싸죠? 엣지가. 엣지가? 내가 봐도 딱 여기 코너에 딱 창문 딸락 붙어 있는 게 비싸 보이는데? 그때요? 어? 노숙자 오줌 쌌던데. 아, 노숙자도 아니야, 사실. 그냥 거지. 아, 그냥 행인 아니었어? 아, 행인이었나? 아, 이게 딱 봐도 우천국이네. 라 포스테? 아, 이거 엄청 웃겨. 그냥 우체국까지 생겼어, 우체국이. 아유. 이거 은행. 이건 뭐야? 은행이에요. 아, 은행.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 일본도 그렇고. 바깥에 이렇게. 어, 바깥에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입금이 안 돼요. 입금하려면 안에 들어가서 다른 기계로 해야 되고. 출금만. 네, 출금만. 무인양품도 있고. 네. 아까 가이드님 지나가면서 말한 걸로는 네. 한국보다는 좀 더 비싼 것 같다고.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어, 네. 잘 주로 이용하세요? 저 여기 자주 갑니다. 아, 딴 데보단 싸요, 그래도? 똑같죠? 질이 좋아서 그래요? 질이? 질이 좋죠. 아, 어떠세요? 좋아요.
여기가 그 우리 있었던 막 네. 팔구? 네. 그런 느낌하고 또 다르네요.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느낌이야. 뭔가 시민들은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조금 더 관광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가끔 빈티지 물품 같은 걸 파는 장도 열리기도 하거든요. 아, 찍었어. 안녕하세요. 우와, 인스타로 봤는데. 너 소원, 얘 소원이었어요. 어, 진짜? 나 한 번만 살 찍어주세요. 너 걸로 줘. 나 이거도 없어. 나 사세요? 그 아이폰이 없어. 나 이거 초코 안 맞아. 올림픽 거라서. 아. 야, 켜줘. 아. 나 이거 안 맞아. 켜줘. 어. 아, 나 셀카. 어머나. 됐어요. 나 예. 저도 한 번만. 예, 찍었어.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내가 멀리서 알아봤어. 감사합니다. 네, 예, 올림픽 재밌게 보세요. 네. 예. 여기도 올림픽 그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는 경기장 그쪽하고. 여기 좀... 경기장 여기서 가까운 경기장 하나 있어요. 탁구 아... 경기장이 좀 가까워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좀 관광객이 좀 많이 안 보이. 네, 맞아요. 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또 계셨고. 어? 저긴가 보다. 이번에 맞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된 거 맞죠? 저거요? 네.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쪽에 이쪽 만복관 원복관 다음 건너 봐. 이쪽 건너다니 건너야 되나 한번?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물도 이렇게 바질 아 집에서 키우라고. 주인이 쳐다봤어. 어, 담배 가게인 것 같죠? 네. 바로 사자마자 아, 한 대 빠시네. 쭉. 어, 쭉 사람들. 어, 한 번 더. 아, 걸렸는데? 아, 찍으세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찍어. 잘생겼어요. 아, 어, 진짜 실물이. 뭐 익숙합니다. 네. 좋은 여행 하시고요. 네. 아, 한국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여기 약간 무단횡단 잘해, 그죠? 그냥 약간 사람 나고 차났지야. 대충 안 다니면 그냥 건너가. 정확하게는 무단횡단보다는 신호위반이다. 어, 신호위반 맞아. 근데 무단횡단도 해. 두 개 다 해. 그리고 심지어 옆에 경찰이 있는데도 막 지나가 그냥. 경찰도 막 엄근진하게 잡는 게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뭐 차 안 다니는데 그냥 지나가 약간 이런 느낌. 우리는 딱 이거 안 지키면 몽둥이 맞다.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저겁니다. 어, 저기요? 그 초록색 바로 앞에 식물입니다. 어... 써있죠? 캐렌치 타코스가. 오, 맛있겠다. 제가 또 아침에 안 먹었거든요. 저도 안 먹었어요. 근데 미국이 있어. 그 스매시 버거라고 그런 것도 팔고. 미국식? 네. 어, 갈까? 네. 오! 본주 본주 English. English. Where from? Korea. Korea. Yeah. Tu vois? Après, vous allez filmer. Ça vous dérange pas nous si on filme à propos aux Jeux Olympiques? Ça vous dérange pas? Vous allez
자기도 필립? Why body huge and big? 우리를 찍고 싶다 하면 괜찮아. 아, 예, 찍으세요. Yeah. But dear component, I was here, team, Korean team. Korean team. 그런 식으로 찍고 싶다 하죠. 아, 사실 나 선수 아닌데. 왜 일레파는 스포티스네, 일레파는. 왜? 일레파 아틀레트. 왜 말해, 스포터. Just YouTuber. YouTuber, okay, no problem, just for Korea. Okay, no problem. Okay, thank you. Welcome. 아, 여기서 주문을 해. 아,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먹고 가는 거. 이름을? 쉼. 친구? 네, 쉼. 프렌치 타코스. 와, 맛있겠다. 자, 물어볼게요. 에? 뭘로 드실 거예요? 저 그냥 뭐 아무거나 추천.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안에서는 또 못할 수도 있겠네. 여기서 아, 밖에서? 네. 오케이. 와이파이가 있긴 할 거거든요. 아, 와이파이로? 네. 근데 바꾸는 과정에서 근데 유튜브는 멈춰도 이게 한번 전환되면 방송이 끊어지진 않아서 한번 와이파이 연결을 해볼게요. 네. 그럼 같은 걸로 할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라지 사이즈로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고기를 두 개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케밥 그리고 뭐 메르게즈 소세지 그리고 꼬르눈블루라고 약간 돈까스인데 아 치즈 돈까스 한국에 있어요. 코돈블루라고 아, 있어요. 코돈블루라고 해요. 네, 한국에서 그리고 예, 치킨 절인 약간 뭐 소스에 절인 치킨 있고 요거는 텐더 치킨 텐더 네 요거는 알룸이라고 약간 치즈 종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고기 패티 같은 거 약간 좀 간 고기예요. 간 고기 저 요거 네 코돈블루 그리고 소스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요거 알제리안 소스 맛있어요. 오케이. 요거랑 블롱슈 이거 두 개 하시면 맛있게 괜찮을까요? 제가 추천해, 네 좋아요. 저 그 가이드님 추천픽으로 네. 그 다음에 세 개? 콜라. 콜라. 제로. 저는 추천님. 피디님은 같은 걸로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추천 해주시고 싶은 그러면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짠 거 드시나요? 짠 거? 짠 거 먹어요? 짠 거? 짠 거 괜찮아요? 안 짠 거, 짠 거? 짠 거. 짠 거 괜찮아요? 그럼 케밥으로 짜니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건 세트만. 똑같이 제로로 하시겠죠? 됐습니다. 31유로. 이거 조금 비싸졌다고. 비싸졌다고 전보다. 전에 드실 때부터 제가 전에 먹었을 때 드셨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더 안정적이려나? 밖에서 드셔도 돼요. 와이파이 빨래. 와이파이 괜찮아도 돼. 그래? 와이 밖에? 그냥 밖에 앉을게. 네. 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럼 밖에 앉자. 밖에 그리고 또 이쁘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역광이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도 한번 그러면 잘 나와. 그래요? 여기가 더 이뻐요? 얼굴 좀 어둡게 하세요. 이게 급여. 그럼 여기로 하죠. 좀 밀고 돌려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다 해주네. 네. 여기를 원하시니까 손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끝에 앉을까? 네, 끝에는 해 들어와서 안 되고 그냥 여기가. 그럼 여기를 우리가 먹자.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고 지명님은 여기 앉으시고. 네, 저 여기 앉아서. 가방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둬요? 여기 이쪽에 있다가 주시면 돼요. 오케이. 어떻게 안 터져요? 안에 들어가면 가지고 인터넷이 끊기고. 근데 여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뜨겁긴 하네. 네, 뜨겁긴 한데 뭐 방법이 없어서 이래서. 콜라를 좀 대고 있을까요? 이게 딱 고정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편의점 들어가면 딱 얼음 있어가지고 얼음에다 딱 고정시키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짐벌이라서. 기본 약간 기본 프레임이 30프레임이라. 그리고 맞다, 이거 데이터도 있어요. 사실 와이파이 쓸 수 있으면 와이파이 쓰는 게 나아. 데이터 저번에 반절 썼다고. 와이파이 번호만 한번 알아주시고. 잘 나오네. 거리가 너무 이쁘대. 와이파이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무제한인데 속도가 이제 깎이죠. 그래서 이거 하고 와이파이가 느리면 다시 바꿔볼게요. 와이파이 이름이 마티스 푸드거든요. 제가 써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쓸게. 이거 그대로 소문자로 스페이스 없이 그냥 근데 이거 그대로 소문자로. 아, 오케이. 대문자까지 소문자로. 소문자. 띄어쓰기도? 띄어쓰기 없이. 뭐 휴지 같은 거라고 땀나서? 아니 물 적셔서 연기가 되니까. 아. 비밀번호가 다른데. 네. 지금 와이파이 입력 중입니다. 오샹젤리제 오샹젤리제. 아, 뺐지. 아, 나 또 빠졌어 이거. 자꾸 잃어버려 이게 빠져서. 오샹젤리제. 뭐 잘 버려야겠다. 와이파이가 아니죠 번호 안 되죠. 네, 다시 안 왔습니다.
됐어요. 아, 됐어요? 약간 여러분들 약간 끊길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바뀌어가지고. 이거 화면을 아 제가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잘 되려나 보네. 이게 두 조각으로 나와요? 하나 크게 하나 나눠서? 크게. 아, 하나 크게? 감자튀김. 그럼 소스를 그냥 다 같이 네.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아. 여기 그냥 동네 이름을 까먹었어요. 덩페르 후쇼. 덩페르 후쇼. 덩페르 후쇼. 덩페르, 아, 이제 이쪽에 가까우니까 여기는 알레지아거든요. 알레지아라고. 알레지아. 아, 알레지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좀 천천한 느낌이 있다. 약간 좀. 좋은 말로 여유? 여유 있는. 내가 관광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동네 분위기 자체가 그래. 그냥 여기는 그냥 사는 공간이잖아. 사는 그렇죠. 곳이잖아. 여기 지금 1시가량 2시요? 2시 됐네? 2시입니다. 지금 카메라 위치가 와이파이가 잘 안 됐나 봐요. 끊겨요? 이게 좀 느려 지금. 원래 왔다 갔다가 한 점점 한 10분 날. 아, 싱크가 안 맞네. 그럼 꺼볼까요? 싱크가 안 맞으면 꺼볼까요? 다시 켜야 되나? 싱크가 안 맞는 거는 예. 이게 오래돼서 온 것 같죠? 와이파이 때문에 아니고. 싱크가 안 맞아요? 어떤 거? 어떤 입모양하고 소리랑 영상 싱크가 안 맞을 리가 없는데 만약에 밀리는 거면 이게 그럼 나올 때가 좀 껐다 켜 다시 켜 그럼 좀 쉬었다가 켤게요. 밥 먹을 때 쿨링을 좀 뭐 마이크 다시 할게요. 켜주세요. 켜졌죠? 자, 먹어봅시다. 아, 엄청 묵직하네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같이 드세요. 네. 와.
엄청나게 커. 케밥이랑 코르돈브루. 이거 어떻게 먹어? 뜯어 먹어요? 아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싸서. 싸서 이렇게 잡혀서. 아, 베어 먹어요. 네. 엄청 양이 많은데? 감자랑 뭐랑 막 잔뜩 들어갔다. 맛있나요? 이거, 네, 맛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지금 이게 이거랑 콜라랑 해서 10.4유로? 10.4유로? 네. 좀 싼 편이네? 딴 데보다? 보통 막, 아니, 저기 우리 갔을 때는 한 13유로 막 이랬는데. 네. 아, 학생들이 많이 먹는 게 조금 더 싸요. 네, 싸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최근에 올랐다고요? 우리가 한 2년 전만 해도 10유로 안 넘었거든요. 그치, 이게 넘어... 10점 몇 유로니까. 네, 넘어갔어요. 감자 맛이 되게 진하다. 소세지도 있고 한데 엄청 두껍고 커요. 이거 약간 아끼려면은 이거 하나 시켜가지고 나눠서 먹기도 하겠다. 끼니를 그렇게 먹고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양이 많아가지고. 양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프랑스 갔을 때는 하나 다 못 먹었는데. 아. 이제는 다 먹고 되더라고. 그렇구나. 소세지도 있고 감자. 이 튀긴 건 뭐지? 튀긴 게 감자인가? 이것도 막 비싼 타코집 있어요? 이게 타코스티 이거는 보통 다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요. 대신에 가격의 차이는 고기를 몇 개 넣느냐. 육류를. 그러니까 이게 뭐 감자가 이제 고기로 대체되면 더 비싸져요. 그 감자는 계속 있어요. 감자는 계속 있고. 어떤 고기로 먹냐? 어떤 고기를 더 넣느냐. 지금 두 개 넣었잖아요. 세 개, 네 개, 막 다섯 개 막 이렇게 넣으면 더 커지고. 아, 얘가 막 이어 터져? 커지고. 뭐 얘가 이렇게 눌렀어 지금. 짜부 시켜서 원래 이렇게 넓은 그 밀가루. 한유리. 아. 랩 같은 거를 해가지고 펼친 다음에 그냥 막 넣고 싸서 찍어주세요. 이거 처음 먹으면 다 못 먹을만 하겠다. 이만큼 있어 아직도. 그렇게 먹었는데 이거 다 먹어요? 근데 이제? 네. 양 진짜 많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어. 여기는 개인이라는 거죠? 네. 분점도 없고. 네, 여기는 그냥 딱 대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놨다. 네. 개인이 하는 집인데? 약간 프랜차이즈 막 이런 데서 막 인테리어 만져준 것도 아닌데? 로고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근처에 경찰서 있대요. 경찰은 아니긴 하지만. 저쪽 딱지 끊지 없으면 그러네요. 왜 딱지 끊지? 아까 차 색깔이 풍뎅이 색깔이라는 건가? 아까 봤는데 옆에 경찰차 지나가고 그 옆에 저차 쭉 지나가는데 계속 뭐 신호를 주는 것 같은데 계속 무시했어? 네, 무시해가지고 경찰이 창문 내리고. 골 때리는 게 차 한 차에
경찰 그 큰 거 있잖아, 벤. 네. 벤이 뒤에 서 있고, 네다섯 명이 둘러싸고 있어. 그냥 마치 단속을 저렇게 비율적으로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가다 만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디 가다가. 순찰 되면 보통 두 명 돌지. 자전거 타고 말고 돌아. 야, 이거 맛있다. 호돈부루는 언제 나와? 이 아래 있나? 어, 없나요? 원래 이렇게. 내가 이미 먹고 있는 걸지도? 호돈부루. 아, 넓게? 네. 그럼 먹었어야 돼. 아, 이건가 보다. 나 그동안 먹었었나봐. 조각조각 이렇게 있을 거야. 이 햄이라는 게 호돈부루였는데, 햄이랑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호르동? 호르동? 블루. 그러면은 이따가 이거 먹고 가이드님 댁 근처잖아요. 네. 가이드님 댁 안에 구경해봐도 돼요? 되죠. 지금 유학생이잖아요. 네. 영화 공부하는. 네. 한국 유학생들이 보통 약간 기창님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살까요? 아마? 대변을 할 수 있을지? 한국 유학생들의? 뭐 모두를 대변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좀 약간 뭐 안에 들어가서 뭐 차라도 좀 마시면서, 커피나 마시면서 네네. 티타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접해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밥 먹고 거기서 한번 켜야겠다. 그냥 재밌겠다. 거기 제가 저도 집에 안 간 지 좀 됐거든요. 미디어 빌리지에서. 미디어 빌리지 요즘에 그 미디어 빌리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운전해 주시느라 네. 그냥 들어가시죠. 청소. 아, 아 그러면 약간 청소 타임을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예, 네. 아 그 이제 명예가 있잖아. 아너. 영어로 프랑스 말로 뭐야? 아너. 오너. 오너라고 그래? 프랑스 말로? 오너. 기창스 오너. 아, 맛있다. 와, 근데 나 이렇게 먹어도 되네. 내가 진짜 양이 많은 편인데 이거 뻥 안 치고 웬만한 사람 세 끼로 나눠 먹어도 돼. 김형님 아직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다 많이 먹었네. 그치,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우리가 좀 비슷하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여긴? 스매시 버거라고. 미국 버거. 네, 버거인데, 이거를 너무, 그, 고기가 패티가 되게 얇아가지고 꾹 눌러서 10개 만든 패티로 하니 막 버거가 있고. 이런 것처럼 눌러가지고. 네, 눌러서. 아, 버거를 누르지 않고 패티를. 아. 패티를 꾹 눌러서. 그리고, 그냥 케밥도 팔아요. 샌드위치에다 케밥. 왜냐면 여기 케밥스 프렌드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그냥 케밥도 팔고. 근데 한국에 있나? 이거 타코스죠? 프렌치 타코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약간 눌러서 하는 거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파니니 이게? 어, 파니니를 강화 파니니. 그 뭔가 잔뜩 넣은 파니니 같아. 엄청 큰 파니니 아닌가? 파니니랑 전혀 달라요? 파니니 빵이랑 전혀 다르고요. 그냥 그 기계를 사용한 거예요. 요 무늬만. 무늬만. 카페 같은 데 가면 그 이제 이게 눌러서 한국에서도 파니니 팔거든요. 네, 네, 네. 뭐 내가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소스가 내려왔어. 그죠? 여기가 내려갈수록 진해. 진해지죠. 원래 과자도 공주의 과자 먹다 보면 그때 가루가 가루가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마른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엄청 말랐어. 마른 살 많아. 아니 허벅지가 한 내 팔뚝 같았어. 내가 그래요? 어. 저번에 그분이 유독 마른 건가? 근데 여기가 저도 느끼는데 다른 나라도 저도 많이 살아보진 않지만 프랑스 사람들 비만 인신 공부는 많아. 많지 않아. 다들 많은 체험인 것 같아.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보지 알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도 워낙 많고 어제도 공원 네. 러닝하고 러닝하는 사람도 있고 뭐 헬스하는 사람도 있고 야외에서 그냥 헬스 때리더라고요. 그냥 땡볕 맞으면서 양 많어. 나는 푸드파이터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야 사실. 다 드실 건가요? 네. 아래가 궁금해. 이 뭉쳐진 부분. 샐러드도 파네. 아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집은 이 안에 샐러드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아 여긴 그러고 보니까 샐러드가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죠. 야채가 없어. 네, 야채가 없어요. 어떤 집은 또 야채를 넣어주더라고요. 아, 주인장이 고기 좋아하면 고기로만 채우고. 지금 댁으로 안 가신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침착맨님 무슨 줄 알았죠? 한 일주일 됐어요. 저도 일주일. 저랑 맞춰서 했어요? 오시고 나서 집에 미디어 빌리지로 바로 왔어요. 미디어 빌리지. 막 도둑들 갔네. 오시죠? 일주일 만에 갔는데. 유튜브 가는데. 아 일주일 동안 안 갔는데 도둑들 거 아니야? 아니 어저께 아 오늘 아침에 봤는데 막 유리창 막 깨 막 그냥 다짜고짜. 네. 우리 카메라도 그냥 거치해 놓고 하다가 뜯어온 게 견물생심이라고 하시더라고. 뭘로 드셨어요? 저는 뭐지? 저는 치킨이랑 간고기. 소스가 맛있네. 골라주실 소스. 아 진짜? 그럼 남겨야겠어요. 짠.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인사하고 자 저는 여기서 딱 먹방 마무리 짓고요. 마음을 듣고 가이드님 댁 한국 유학생 프랑스 파리의 한국 유학생 가이드님의 방에서 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 치우셔야 되니까 방 치우셔야 방 얼마나 방 한 5분 5분이면 치워 손이 빨라서요 아니면 방이 넓어서 아니 좁아서요 아니 좁아서 그러면은 한 넉넉하게 뭐 커피도 사고 해야 되니까 안에 타 먹을 수 있나요?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그럼 안에서 커피를 거기서 한 30분 40분 후에 키겠습니다.